자, 기동현 대표가 생각하는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바로 농기계 테마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농기계 테마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 또 한번 시세를 주긴 줬잖아요. 전쟁 때문에 또.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곡물 다음으로 이제 농기계 쪽으로 순환매가 생기는 거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차는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네. 배터리랑 전기차 쪽은. 그래서 농기계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조금 관심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팀이라든지 뭐 대동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신공장도 이제 24년도부터 주요 농기계 업체들이 북미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우선 곡물 쪽 상황을 보면 최근 들어서 농기계도 그렇고 곡물 관련주들이 계속 조정을 받은 것들이 흑해 협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정을 이제 유엔 중재 하에서 맺게 되면서 내년 3월까지는 이제 백길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곡물가가 상당히 급한 가파르게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뭐 농기계도 눌리고 곡물 관련주들도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1년 연장을 해달라라는 어떤 요청을 유엔과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밝혔지만 해당 부분은 조금 무산이 되게 되면서 그럼 내년 이제 상반기 3월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곡물 수출기를 열려야 될지에 대한 어떤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도 계속 고민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리백이라든지 그린 텍소노미라든지 여러 뭐 친환경 에너지들 많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농기계 또 농업 쪽에서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친환경 농기계 쪽으로 사업을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체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뭐 이제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가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뭐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홍수가 너무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작황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지하화한다든지 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농작물들을 어떤 식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니즈가 글로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기계 그리고 에그테크에 대한 어떤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에그플레이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작물들이 계속 가격적으로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민 물가에 조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우유라든지 뭐 에그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기계 단에서도 친환경 농기계 그리고 안정적으로 단위 면적당의 어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계들이 좀 필요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농기계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바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대동이라든지 뭐 팀 뭐 이런 종목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팀부터 보시면 3월 이후에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장기 이평선들 위로 주가가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팀도 그렇고 뭐 대동도 그렇고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농기계 업체 뭐 매출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모습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고 북미 쪽으로 상당히 매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1조 클럽을 달성을 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북미 쪽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하비 파머가 늘어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거리두기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뭐 귀농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이제 농작물을 생산하는 걸 자체를 이제 취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물가 자체도 높았으니까 이제 직접 만들어서 먹자라는 것들이 이제 중소형 트랙터 단으로 판매가 늘어났고 북미에서 중소형 트랙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동이나 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디어도 대형 트랙터로 잘 팔리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팀과 대동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골든 센츄리도 농기계 업종으로 조금 분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등락폭이 상당히 무섭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미 쪽에 판매는 거의 없어요. 골든 센츄리는 원래 중국 쪽에 트랙터 휠을 만들던 회사인데 20년도부터 트랙터를 판매하면서 중국 쪽 이제 농기계라든지 트랙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세 분출이 급하게 있었다가 중국 봉쇄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어떤 악재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기계 관련 종목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 좀 흐름이 다르지만 뭐 무서운 종목도 있고 서서히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로 농기계 관련 테마 어떤 거 볼까요? 대동그룹 안에서 제가 아까 대동은 소개를 해드렸고 대동 기어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동은 이제 뭐 농기계 본업에만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동 기어는 이제 자동차용 부품을 지금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변속기라든지 기어 관련한 부품인데 뭐 현대차 니로라든지 코나 등에 공급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나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동기어의 실적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본업이었던 농기계 부품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서 보시더라도 현재 7,35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해당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21년 5월에도 해당 가격대에서 한번 시세 분출이 강하게 있었고요. 22년도 3월에도 해당 가격대에서 눌림을 주고 약 3번의 시세 분출이 나오는 대세적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평선 배열이 수렴이 되면서 조금 에너지가 모아져 있는 상태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시세 분출을 겪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가부터 7,000원 위로는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만 원, 손절가는 6,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농기계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기동인 대표의 시선. 그중에서도 대동기어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농기계의 테마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자동차 쪽의 부품도 함께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뭔가 또 모멘텀을 함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기어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오늘 테마인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을 소개받았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